모든 질병은 유전자의 변질로 생긴다. 유전자는 환경에 반한다. 외부적 환경, 내면적 환경. 어떤 환경을 선택해야 되는가? 그 선택에 우리의 유전자의 상태가 달려있다.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고, 그 뜻에 반응하기 위해서는 그 뜻이 무슨 뜻인지를 뭐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신뢰해야 된다. 그래서 이 우리의 유전자 자체가 우리의 그 신뢰, 믿음이라는 요소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무리 강의를 열심히 해도, 어떤 분이 저맨 뒷줄에 앉아서 다리를 딱 꼬고, 자식 참 구라 잘 치네. 그러고 있으면 유전자는 꼼짝도 안 합니다. 네, 신뢰가 있어야 돼요. 아, 그렇다. 맞구나. 네. 그래서 알아야 되고,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이 시간에는 지금까지 그 유전자가,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는, 그것이 정말 과학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 물론 제가 본능적, 그 다음에 조건 반사적으로 일어난다라고 말씀해드렸는데, 근데 이런 거를 진짜 과학적으로 한번 자세하게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그 신뢰가 더 확실해질 겁니다. 아, 과연 그렇구나 하는 게. 자, 그래서 먼저 여러분, 제가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유전자가 실제로 켜지고 꺼지는 그런 동영상입니다. 스위치를 키면 유전자가 켜지고, 스위치를 끄면 유전자가 꺼진다. 유전자에도 스위치가 있다고? 예, 그걸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이 강당에도 뭐가 있어요? 스위치가 있습니다. 그 스위치를 켜면, 네, 켜면 불이 뭐요? 전기불이 쫙 들어옵니다. 그 스위치를 끄면 전기불이 다 꺼져요. 그처럼 유전자에도 참이 놀라운 사실인데, 우리 의사들이 꿈에도 꾸지도 못했던 그 사실. 유전자에도 스위치가 있고, 그 스위치를 눌러주는 그런 물질이 다 있어요. 그게 발견이 됐어, 세상에. 아, 참. 네. 그래서 스위치가 있고 꺼지고 켜진다면 유전자는 분명히 어떤 에너지를 받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이 동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예? 이 뭐예요? 염색체. 염색체는 뭐 뭉치? 실뭉치. 실은 뭐라고요? 실이 유전자야. 그렇죠. 예? 자, 이 염색체를, 그러니까 염색체가 몇개 있다? 우리 사람의 세포 안에는? 예, 이렇게 23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를 점점 확대해 보겠습니다. 한 개에 초점을 맞춰서. 자, 이제 이걸 조금만 더 확대하면 뭐가 나올까요? 네, 실이 나오겠죠. 그렇죠. 아, 실 나왔어. 그렇죠. 실 나와요. 그다음에 실을 점점 확대를 해 봅니다. 아, 꼬여있죠. 그렇죠? 예. 네.
제 꼬인 것을, 자, 이 꼬인 게 어떻게 쫙 열렸어요. 자, 이 상태가 지금 이 유전자가 켜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런 동글동글한 게 있는데, 원판형으로 생긴, 이런 이것이 특수한 히스톤이라는 물질입니다. 단백질이에요. 여러분, 뭐 꼭 기억할 필요는 없는데, 이 유전자가 이 히스톤에 이렇게, 이렇게 감겨 있어요. 그리고 쭉 와서 또 이렇게 감겨 있고, 근데 왜 이 히스톤이 중요하냐 하면, 이 히스톤이 있는 부위의 이 유전자에 유전자 스위치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자, 지금, 유전자가 지금 쫙 이렇게 켜져 있는 상태예요. 상태인데. 자, 어떻게 되나 봅시다. 지금 유전자가 켜져 있어요. 쭉 켜져 있습니다. 자, 켜져 있는데, 이 노란색 물질이 나타났어요. 조금만 빠꾸시켜서. 지금 노란색 물질 없죠? 예. 노란색 물질이 나타났어. 이 노란색 물질이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었어요? 이 히스톤 있는 데로. 그 히스톤 있는 데라면 어디를 향하여 가는 거예요? 스위치. 스위치 있는 데로 가는 겁니다. 히스톤이 있는 곳에 스위치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또 봅시다. 이제 노란색 물질 한 개 더 생겼어. 그렇죠? 여러 개 생겼습니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자, 근데 다 이 노란색 물질들이 어디를 향해 가요? 스위치를 향해 가고 있어요. 많아요, 이제. 자, 스위치를, 다 스위치에 가서 탁탁 올라 붙으니까 어떻게 해요? 유전자가 탁 꺼져요. 근데 주죠. 자, 조금 빠꾸시켜 다시 보겠습니다. 짠! 꺼져버렸어. 이 유전자 꺼진 상태. 아시겠죠? 자, 우울증 환자는 엔돌핀 유전자가 이렇게 꺼진 상태이고, 암 환자는, T세포에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이렇게 뭐예요? 꺼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유전자 켜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왜 꺼졌어요, 지금? 이 노란색 물질이 스위치에 가서 스위치를 꺼버렸어요. 킬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저 노란색 물질이 떨어져 나가면 됩니다. 떨어져 나갈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봅시다. 켜져야 되겠습니다. 암세포가 생겼습니다. 또 떨어져 나와요. 그러니까 다 켜져서 지금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복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물질 생산하고 더 이상 암세포 다 죽어버리면 또 노란색 물질이 와서 붙으면 유전자가 다시 꺼집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 보세요. 요 노란색 물질이 그냥 노란 게 아니고 이렇게 생겼어요. 가운데 여기가 감색, 여기 이제 노란색, 이렇게 세 개. 그래서 이거를 과학자들이
화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탄소는 C죠. 그렇죠? 탄소 한 개에 수소, 그 노란색 수소가 세 개가 붙어 있는 그런, 그래서 화학 CH3라는 이거를 우리가 메틸기라고 부릅니다. 메틸. 그래서 여기에 OH가 붙으면 이게 바로 메틸 알코올입니다. 그래서 메틸기라는 영어로는 methyl radical 그렇게 부릅니다. 그 메틸기라는 그 화학 물질이 있어가지고 그게 필요에 따라서 희한하게 움직여 가서 그 필요한 유전자의 스위치에 가서 올라 붙으면 유전자가 꺼져버리고 그리고 그 스위치에 올라 붙은 메틸기가 다시 어떻게 떨어져 나가면 유전자가 꺼졌던 유전자가 다시 켜진다고요. 자, 지난 강의에서 이 본능적 반응 또는 조건 반사적 현상은 우리 인간이 일으키는 반사가 내가 의도적으로 일으키는 반사가 뭐예요? 아니다. 내가 참 아름답구나. 자꾸 그 꽃 이름이 자작. 그 자꾸 자작이라는 줄 모르겠어. 자작 꽃 봤어요, 여러분? 예. 네. 이뻐요, 안 이뻐요? 예. 네. 아, 이쁘다. 하는 순간에 여러분의 유전자는 켜져요. 켜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켜진다는 말은 스위치에 붙었던 뭐예요? 메틸기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떼낼 줄 아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청량리 정신과 병원으로 보낼 테니까. 우리는 할 수 없어. 우리는 뭐만 하면 돼? 우리는 진, 선, 미를 알고 사랑하면 사랑하는 뜻을 그 뜻을 좋은 뜻을 긍정적인 뜻을 내 가슴에 품으면 이 반응은 나도 모르게 내가 할 줄 아는 반응이 아니야. 짠 하면서 이 메틸기가 탁 떨어져 나가면서 유전자가 쫙 켜지면서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도록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그런 현상은 결국 무슨적 현상이다? 초자연적, 초인간적 현상이다. 제가 오늘 이 초인간적, 초자연적 현상을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이 초자연적인 본능적 현상, 조건 반사 반응이 이 실체를 지금 밝혀보려고 하는 겁니다. 흥미진진하죠, 그렇죠? 그래서 참 꽃이 이쁘다. 우리 여기 장미꽃도 이쁘게 폈죠. 그거 향기 맡아 보신 분 손들어 보세요. 네. 아, 또 꽃이 그냥 지나댕기지 마시고 한번 코를 어떻게 해? 가다대 보세요. 끝내주는 향기야. 소리가 절로 나와요. 그때 이 메틸기가 어떻게 해요? 딱 떨어져.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초자연적, 초인간적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초인간적, 초자연적 현상을 내가 뭐
쉽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시골에 사는 할머니가 서울에 손자를 보러 왔어요. 손자가 다섯 살인데, 아빠가 사준 리모컨 자동, 장난감 자동차를 갖고 노는 거야. 근데 이 할머니는 리모컨이 뭔 줄을 뭐요? 전혀 몰라. 근데 손자가 이렇게 하는데 장난감 자동차가 뭐 아는 것처럼 그렇죠. 뭐 부딪히려고 그러면 또 이렇게 틀어서 뱅그를 돌아서 할머니를 돌아서 또 손자한테로 가는데 할머니는 자동차만 보고 아이고 이상해라. 할머니로서는 그런 장난감 자동차의 움직임이 초자연적이에요. 왜? 할머니 손은 손자가 리모컨 이 전파 장치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할머니가 볼 때는 이게 뭐 할 노릇이요? 귀신 곡할 노릇이요? 아이고 어떻게 아이고 서울 장난감들은 똑똑히도 하다. 모르니까 할머니 차원에서는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런데 그런 현상은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게 그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보면 시골 할머니야. 참 이상하네. 귀신이 곡할 노릇이. 그러니까 귀신이 곡할 노릇이라면 귀신보다 한 차원 뭐요? 높은 차원에서 일어나는 현상. 귀신보다 차원이 높으면 그건 누구 차원이요? 아, 그건 하나님 차원이야. 귀신보다 더 높으니까. 이제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거를 연구하는 학문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무슨 유전자 학이라고 그랬습니까? 예? 후성. 에피제네틱스. 후성 유전자. 에피제네틱스. 후성. 이 후성 유전자 학은 우리 의사들이 볼 때는 귀신 곡할 노릇입니다. 네. 귀신 곡할 노릇. 그래서 실제로 후성 유전자 의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런 거를 발견하고 이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그 제목을 뭐라고 붙인지 알아요? 귀신 곡할 노릇이라고 붙여. 실제로. 네. 자, 보세요. 그 영국의 그 BBC 방송에서 만들었고, 미국, 영국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아주 멋지게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자, 뭐라고요? Ghost. Ghost가 뭐게? 귀신, 유령입니다. 당신의 유전자 안에 있는 뭐요? 유령. 그러니까 유령이 귀신이 뭐예요? 당신의 유전자를 조절하고 있는 것 같다. 귀신 고칼로시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발견하고서는 현대 의학이 어떻게 됐을까? 기가 팍 죽어버렸습니다.
이 차원은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인위적으로 과학자들이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차원이 뭐예요? 아닌 것 같아.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차원인 것 같아. 그래가지고 옛날에는요, 이게 1990년, 2000년 초기 이 후성 유전자 의학이 이 차원까지 발전되지 않았을 때는 과학자들이, 우리 의사들이 의학계에서 의기양양했습니다. 이제 유전자를 우리가 조작하면 모든 병은 뭐예요? 막대할 수 있다. 큰 소리 똥똥 쳤다고요, 그때. 근데 이제 후성 유전자학이 발달되면서 이런 게 나타나는 게, 이거는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뭐예요? 차원이 아니라 인간보다 한 차원 위야, 초인간적 차원. 그래가지고 상당히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관여할 수가 뭐예요? 없구나. 아, 이거를 느끼면서 이제는 아무도 큰 소리를 못 칩니다.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왜? 의사 차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디 차원이니까? 네. 이거는 초인간적 차원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 그러면 이거 좀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을 종교적으로 말하면 알레르기 반응을 충분히 보일 수 있습니다. 왜?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는 사람들 보면 밥맛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그건 종교로서의 하나님에 대하여 알레르기 반응 있는 거는 괜찮아요. 그건 오히려 바람직합니다. 그 밥맛인 거를 보고도 아이고 나도 그런 하나님 한번 같이 믿어보자. 이거는 또 밥맛이야.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러시지 말고 유전자 차원에서 보니까 하나님은 뭐 하는 분이야? 이런 거 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내 생명을 유지시켜주고 있는, 그러니까 나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그거는 받아들이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종교적 하나님은 여러분이 싫다고도 하나님도 전혀 열 안 받아요. 그런 건 하나님도 밥맛이니까. 아시겠죠? 그러나 우리의 무엇을 지켜주고 계셔? 생명을. 예, 암세포 생기면 암세포 죽여주고, 예, B형, C형 간염 바이러스 들어온 바이러스 죽여주고, 예,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의 건강 상태를 가장 이상적인 상태로 지키려고 하는, 그렇게 해주고 싶은 하나님, 우리를 가능하면 행복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지켜주려고 하는 마음을 뭐라고 부르게? 아니, 그걸 왜 대답을 못해? 자, 상대방을 가능하면 행복하게 해주고 싶고, 가능하면 뭐요? 건강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 사랑이지. 그게 사랑이죠. 그래서 이런 거 하는 하나님은 무엇이다? 사랑이시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떤 사랑이에요? 조건이 없는 사랑. 교회 댕기든 안 댕기든 그것 가지고 왈가왈부하지 않고 교회 안 나오더라도
연보돈 안 내더라도 그거 해줘요 안 해줘요? 해줘요. 이거 해준다고 박수. 예. 예. 이게 이제 생 이런 것을 사랑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러나 종교적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이요? 돈 안 내면 공을 없어. 예, 네. 네. 돈 안 내면 지옥 보낼 거고. 예, 네. 이런 조건적 하나님. 이것이 바로 종교적 하나님이야.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 뉴스타트에서는 종교적 하나님, 즉 조건적으로 인간을 사랑하는 하나님은 우리는 제외합니다. 그건 하나님 축에도 끼어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어떤 면에서는 좀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간 차원을 초월했으니까. 우리 인간 차원에서는 김정은이 같은 놈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칵 죽여버려야 돼. 그러나 김정은이가 암에 안 걸리고 저렇게 있는 걸 보면 그 좀 안 사랑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김정은이까지도 뭐예요? 사랑하고 돌보아 주시고 있는 그런 분이 다 이 말입니다. 그런 분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종교적 하나님을 어떻게 아주 밥맛이야. 철저하게 반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종교적 하나님 때문에 제가 연세대학교 예수 믿는 대학 아닙니까? 그 종교적 하나님 때문에 연세대학 댕기면서 그 하나님이 더 싫어져 버려서 그냥 그래서 하나님 없어 그런 거 있어봐도 소용없어 나하고는 상관없어 이래버리다가 이야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존재이며 실제로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 속에 입력되어 있는 그 유전자를 이렇게 며칠기를 뗐다 붙였다 하면서 우리가 가장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게 하시고 가장 행복한 상태를 유지하게 하시려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성경은 뭘 가르쳐요?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도 사랑하는 사랑이요? 원수도. 왜? 원수도. 그리고 또 무슨 말이 있습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시오. 예. 우리 생각은 좀 같아요, 달라요. 우리 생각은 뭐예요? 원수는, 김정은이 같은 원수는 뭐예요? 좀 죽여줬으면 좋겠고. 또, 김정은이에서 죄가 많은 놈은 뭐예요? 사랑을 좀 안 해줬으면 좋겠어. 그런데, 이 착한 이상구보다, 하나님은 누구의 관심이 더 많다? 김정은이한테도 관심이 많다. 왜? 상구는 착하니까 좀 가만 냅둬두도 괜찮아. 근데 김정은이 이러다가 죽으면 뭐예요? 하나님이 김정은이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하든, 좀, 생각을 돌려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믿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고 있는 분이, 이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적 하나님은 사랑하고는 상당히 떠나 있습니다. 항상 무선적이요. 시킨 대로 하라고 시킨 대로.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혼나고 싶어? 그런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매주마다 가서 그런 얘기나 듣고 오면 어깨가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아, 일주일 내내 피곤했는데 좀 좋은 말 들으려고 갔더니 또 그래서 그런 가장 우리 인간 차원의 사랑을 초월한 더 높은 차원, 초인간적 차원의 사랑. 그 사랑을 무조건적 사랑 또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은혜. 그러니까 은혜.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감사합니까? 안 합니까? 자, 이런 거야. 이런 거는. 야. 감사하구나. 감사하구나. 이걸 이렇게 느낄 때 드디어 이제 우리는 그걸 모르고 살았단 말입니다. 이제 알고 그거를 믿으니까 박수가 유전자가 켜지고 엔돌핀이 생산되고 예, T세포가 득항해지면서 박수가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것이 자연치유 본능의 발현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래서 나아가는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뉴스타트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참 멋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 정말 멋있어요. 자, 그러면 자, 그래서 초자연적인 차원, 초인간적인 차원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은 이제 인정하시죠? 네. 확실하죠. 자, 그러면 실제로 유전자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 에너지가 그 뭐냐면 그게 전자파예요. 파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에요? 파동이란 뜻입니다. 파동을 일으키는 게 뭐예요?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리, 파 그러면 여러분 소리도 에너지가 있어요, 없어요? 예. 꽈당 하면 저 유리창 깨질 수 있어. 왜? 소리에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이곳하고 저 유리창 사이에 있는 공기에 뭐요? 진동을 일으키는 거야. 그래가지고 유리창이 팍! 깨져버릴 수 있단 말이야. 파. 파라는 것은 에너지라는 말입니다. 그 파를 또는 우리 순수한 한국말로 뭐라 부르게? 결이라고 부릅니다. 결. 자, 파도 그럼 뭐예요? 물. 자, 후쿠시마에서 지진이 일어났다. 그럼 지진의 그 땅이 팍 움직였다. 그러면 그 에너지가 바닷물에 흡수가 돼가지고 바닷물의 물결이 뭐예요? 그 에너지가 일본 해안으로 뭐예요? 쫙 밀고 들어와가지고 몇만 명이 죽었잖아. 무시무시한 에너지야. 그래서 파도는 물의 파동입니다.
그래서 물의 파동을 우리 말은 뭐라 그래요? 물결이라 그러죠. 물결. 그래서 바람도 결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바람이 전혀 없으면 수면이 어떻게 돼요? 싹 거울 같습니다. 바람이 전혀. 그 에너지가 물에 전혀 작용하는 에너지가 없으면 그냥 진짜. 예. 네. 근데 산들 바람이 그러면 그 거울 같은 수면이 어떻게 돼요? 그 바람 그게 뭐예요? 그 물결은 무슨 결을 닮은 결이 나와요? 바람결. 그렇죠. 그런데 바람결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자, 집 안에 방 안에서 창밖에 호수를 쳐다본다. 근데 아침에는 호수면이 거울 같았다. 근데 아침 식사하고 또 창밖을 내다보니까 어떻게? 호수면이 그러면 안 보이는 바람이 불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은 보여. 물결은 보여. 그 물결은 물 자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바람의 에너지가 물결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서 여러분이 중요한 원리를 하나 터득하셔야 돼요. 그것은 뭐냐 하면 자, 바람 바람. 이거는 은퇴시켜. 자, 바람은 뭐예요? 안 보여. 보이지 않아. 이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바람이 물결을 일으켜. 물결은 뭐예요? 보여. 참. 여러분의 유전자도 이 원칙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보이지 않는 어떤 에너지가 유전자에 영향을 미쳐서 유전자가 꺼졌다, 켜졌다 하게 되죠. 보이지 않는 에너지. 아시겠죠?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하도 종교적 하나님이 미워가지고 종교적 하나님이 미우니까요. 예수 믿는 놈들이 다 밉더라고. 그래서 그 제가 연세대학 의과대학 댕길 때 그 연세의대 기독학생회라는 그 교회 댕기는 이제 학생들이 그 회를 만들어서 하는. 그래서 그 기독학생회 놈들만 보면 다 미워. 그런데 그 기독학생회 회장이 방영수라는 친구였어요. 방영수. 아주 참. 인간적으로 볼 땐 참 괜찮은 놈이었어, 방영수. 그럼 맨날 싱글벙글해. 그래서 이제 방영수가 지나가면, 야, 방영수! 그러면, 이 방영수는 서울 친구야. 상구야, 왜 그러니? 일로 와보라고! 와봐, 이 자식아. 왜 그러니? 너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지? 그럼 있지. 그럼 제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럼 봤어, 너? 그럼 방영수가 뭐라 그러냐?
아직도 보지는 못했어. 보지도 못하고 뭘 믿을 자식아. 그랬는데 지금 생각하면 참 부끄럽기 짝이 없어. 왜? 안 보이는 거는 없다는 아주 유치한 논리야. 여러분, 에너지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아, 보이죠. 전기 에너지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나 있어, 없어? 있어요. 그 안 보이면 없다는 건 정말 유치원생이야. 요즘은 유치원생도 안 보이는 거 많다는 거 알아. 그러니까 참 지금 생각하면 창피한 노릇인데, 그때 의과대학 댕긴다면서도 그런 식으로 했어요.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여러분, 진선미 안에 우리가, 아, 그것이 진실이구나. 아, 감사하구나. 아, 아름답구나를 알면 유전자 켜져요, 안 켜져요? 이 노란색 며칠기를 탁 떼서 그 힘이 있어. 그러니까 진선미에도 에너지가 있다. 사랑에도 에너지가 있다. 그래서 저는 사랑이란 것이 그냥 어떤 감정적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랑이라는 그 자체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자꾸 문학적으로만 생각한다고. 그렇죠? 그러나 사랑은 과학적인 에너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좀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말을 하나 만들어냈어요. 사랑파. 사랑파. 그 사랑의 에너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사랑의 에너지가 있다. 그래서 그거를 사랑파라고 부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사랑파 속에서 살고 있다. 그 사랑파, 그런 놀라운 에너지를 내는 사랑은 조건적 사랑이 아니고 무선적 사랑이다? 아니, 무조건적 사랑이다. 초인간적 사랑이야. 알겠죠? 그 사랑, 그 사랑파, 그 사랑이라는 에너지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그거는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는 것이 결국은 보이는 유전자를 뭐예요? 조절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은 이 보이지 않는 바람.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참 재밌습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힘을 성경은 이제 그 성령이라고도 부르고 그 성령을 상징하는 단어들이 뭐 물도 성령을 상징하고 기름도 성령을 상징하지만은 바람입니다, 여러분. 바람. 그래서 우리 한국말에도 이 보이지 않는 에너지를 바람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바람은 성령을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한간에 얘기하고 있는 바람은 별로 좋은 에너지가 아닌 나쁜 에너지입니다. 그 자식 바람 났어. 네. 그러면 뭐예요? 뭔가 나쁜 데 빠져버린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바람이 오니까 뭐가 변한 거예요? 생각이 변한 거예요. 뜻이 변한 거예요. 그래서 좋은 바람이 들어오면
좋은 뜻이 생기고, 그 좋은 뜻이 내 유전자를 좋은 반응을 일으킨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거를 좀 더 과학적으로 얘기해 보자,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자, 여기 이제 유전자가 있습니다. 유전자 있고. 유전자에 실제로 직접적으로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에너지, 전자파입니다. 우리 몸에 전자파가 있게 없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전자파가 없어요? 죽어버리면 전자 없어요. 전자파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 몸에는 항상 뭐가 흐르고 있어요? 전류, 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으려면 이 전기가 필요해요. 전기가 없어진 순간, 뭐요? 죽어요.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 인간도 알고 보면 전기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이제 다른 전기 제품과 다른 게 있습니다. 예. 네. 뭐가 다를까요? 전기 없으면 우리 죽어요. 그러니까 전기를 계속 공급하기 위하여 우리가 매일매일 하고 있는 게 뭡니까? 먹는 거예요. 왜? 여러분, 전기는 두 가지 방법으로 공급해야 합니다. 그렇죠? 배터리를 넣는 방법.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전원 케이블을 꽂아서 전기를 받는 방법. 그 두 가지 방법이에요. 그럼 우리 인간은 무슨 방법을 써요? 여러분, 전원 케이블 뒷주머니 갖고 다니는 사람 있어요? 없죠, 그렇죠? 그걸 보면 우리 인간은 뭐를 통해서 전기를 공급받아요? 배터리입니다. 배터리를 어떻게 해요? 배터리를 먹어요, 우리가. 네, 배터리를 먹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쌀밥을 먹으면 쌀알 하나하나, 감자를 먹으면 감자 하나하나가 그게 전부 전기가 들어있는 배터리입니다. 그 쌀 속에, 감자 속에, 사과 속에 있는 전기는 어디서 온 거게? 그 전기는 어디서 났어요? 그게 햇빛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햇빛으로 전기를 만들어내요, 안 만들어내요? 햇빛이라는 그 빛 자체가 전자파예요. 그래서 우리가 햇빛이라는 전자파를 가시광선이라고 그래요. 엑스레이 전자파입니다. 전자파인데 아주 너무 강해. 네. 강해가지고 그 엑스레이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우리 몸을 어떻게 막 통과해버려. 통과하는 과정에서 얌전하게 통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통과해요? 예, 세포를 막 죽이고 유전자를 막 파괴시키면서 통과해요. 그래서 유전자를 파괴해서 변질시키면서 우리 몸을 통과하기 때문에 방사선을 많이 쬐면 유전자가 뭐예요? 손상되고 변질돼서 암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마이크로웨이브 다 전자파야. 그런데 전자파 중에서 우리 몸에 가장 좋은 전자파가 무지개 전자파야. 빨주노초파남보라는 색깔을 내는 그 전자파는 우리에게 전혀 해롭지가 않아. 그런데 이게 이제 파남보. 빨간색이 가시광선 중에 에너지가 가장 뭐예요? 약한, 낮은 전자파입니다. 그래서 빨간색은 파장이 이렇게 느려요. 그 다음에 빨주노초 갈수록 빨라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올수록 에너지가 더 높아져요. 자, 그래서 빨주노초파남보 보 이상으로 에너지가 더 높아진 광선을 뭐라 그래요? 자외선이라고 부르지, 자외선. 자외선만 돼도 우리에게 해로워요. 자외선은 살균작용이 있어. 왜? 에너지가 세니까 균에게 자외선을 쪼면 뭐예요? 균들 유전자가 파괴돼 죽어요. 그래서 피부암도 일으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보라색까지는 괜찮다고. 그런데 자외선은 문제가 있어.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는 거야. 그 다음에, 이 적외선보다 에너지가 낮은, 빨간색보다 에너지가 낮은 것을 뭐라 그래? 적외선이라고 그래. 네, 빨간색 바깥의 광선이다. 이 말입니다. 적외선. 그래서 적외선은 그 빛이 광선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눈으로서는 알아낼 수 없는데,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열이 있으면 그 열이 바로 적외선이야. 그래서 보일러를 떼면 방이 뜨뜻해지죠. 그게 적외선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방에 들어가도 뭐예요? 깜깜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적외선은 가시광선이 아니기 때문에 떳떳한 열만 내지 빛을 낼 수 없는 그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참 빨주노초파남보는 그게 있어야만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뭐예요? 아름다워요. 그게 제일 무해한 전자파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유전자들은 우리 몸 속에 흐르는 생체 전자파라고 합니다. 생체 전자파. 이 생체 전자파의 영향을 받아요. 영어로 bio electromagnetic wave라고 합니다. 생체 전자파. 생체 전자파의 영향을. 근데 이 결에는 좋은 결이 있고 나쁜 결이 있습니다. 잔잔한 물결, 아름다운 물결이라는 좋은 물결도 있고 성난 뭐요? 물결. 예. 바람도 잔잔한 바람. 예. 바람결. 이런 바람 있지만은 또 뭐예요? 폭풍, 아주 폭력적인 바람결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파도 있고 우리의 마음에도 결이 있다고. 그래서 그런 거를 뭐라 그래요? 마음결이라 그래. 그래서 좋은 결을 우리가 흔히 무슨 결이라고 불러요? 비단결이라고 불러. 그 집 며느리를 너무 잘 봤어. 그 며느리 마음이 뭐요? 비단결같이 착해. 부드러운 결. 비단결. 그러니까 좋은 뜻을 품으면 여러분의 생체 전자파가 무슨 결같이 돼? 비단결같이 돼. 그러면 유전자들이 쫙 켜지고 회복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비단결 속에서 여러분의 이 놀라운 자연치유 본능, 본능적 자연치유 현상이 일어날 수 뭐예요? 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같은 날 얼마
얼마나 멋져. 공기도 좋고, 예, 하늘도 파랗고, 구름도 멋지고, 산도 멋지고, 이야, 정말 아름답구나. 예, 이러면, 여러분이 유전자 켤라고 애쓰지, 뭐예요? 안 하도, 뭐가 바뀌어버려? 생체 전자파가 바뀌어. 생체 전자파를 바꾸는 힘이 뭘까? 영어를 이제 알아야 돼. 그렇죠. 자, 근데 이 생체 전자파는, 자, 그리고 만약 이 생체 전자파가 나쁘면 이게 큰 문제가 심각합니다. 나쁜 생체 전자파의 대표적인 예는 여러분이 자주 쓰는 핸드폰 전자파입니다. 아주 나빠요. 그래서 핸드폰을 너무 밀착해서 가까이 하면 뭐예요? 뇌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가 손상을 받고 변질받아서 뇌종양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것은 이미 의학계에서 다 인정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핸드폰에서 나오는 이 전자파는 상당히 에너지가 세요. 세고 그 결이 나빠.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그래요? 예? 예? 귀로부터 한 뼘 멀리해서 조금만 거리를 두면 이 전자파는 거리에 약하니까 영향을 훨씬 더 받는다. 그래서 한 뼘 통과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걸 꼭 지켜야 됩니다. 자, 이제 이래서 그 전자파에 그러니까 이 생체 전자파에는 좋은 전자파 그다음에 뭐예요? 나쁜 전자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생체 전자파는 이 뇌파의 영향을 받습니다. 뇌파. 그래서 뇌파를 보면 좋은 파가 있고 나쁜 파가 있어요, 세상에. 이게 이 파는 델타파라는 파인데 여러분이 수면파라고 그래요. 잠잘 때. 그 뇌 세포의 활동이 뭐예요? 거의 없어요. 그다음에 자, 이 파는 제가 나중에 설명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베타파라는 파, 맨 위에 거. 베타파를 우리가 흔히 스트레스파, 잡념파라고 부릅니다. 잡념파. 보세요. 에너지가 상당히 높고, 그 파동 하나하나가, 결 하나하나가 불규칙적이죠. 그렇죠? 그리고 삐죽하고, 날카롭기도 하고, 이런 뇌파, 베타파를 갖고, 맨날 갖고 사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불러? 까칠한 사람? 왜요? 뇌파를 보니 까칠해, 안 해? 예, 찔려서 자꾸 아프고 그래.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자꾸 신경질 잘 내고, 상대방 마음 아픈 소리를 자꾸 하고 그래요. 베타파가 많은 사람. 그런데 제일 좋은 파가 바로 이 알파파입니다. 예, 네, 알파파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유전자가 회복될 수 있는 가장 좋은 생체 전자파가 바로 무슨 파? 알파파예요. 이 알파파는 이 알파파가 형성돼 있으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잡념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잡념이 있어 없어? 없죠. 여러분이 강의실에 딱 들어왔을 때는 베타파를 갖고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뭐를 하면서 뇌파가 바뀌어요? 저 앞에 파로? 네, 박수 치고 노래 부르고 웃고 그러면서 바뀌어요. 네. 그래서 노래 부르고 그다음에 이제 강의를 듣기 시작하고 아 그렇구나 맞구나 이 진실에 집중하고 네. 아 사랑이 뭐다 이런 것을 배워가면서 야 그렇구나 그러면
베타파가 싹 알파파로 바뀌면서 잡념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 뇌파는 뇌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뇌파는 뇌에서 나오는데 뇌에 영향을 미쳐서 뇌파를 변화시키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좋은 뜻을 가질 것이냐, 나쁜 뜻을 품을 것이냐는, 자, 그래서 좋은 뜻을 받아들이면, 좋은 뜻을 사랑이라 그래. 그 사랑도 에너지가 있어. 그래서 그게 뭐예요? 사랑, 사랑파야. 근데 나쁜 뜻이 있어. 그거는 뭐예요? 사망파. 미워한다, 분노한다, 예. 시기한다, 질투한다. 이게 내 유전, 내 뇌파를 베타파로 바꾸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랑파는 뭐예요? 베타파를 알파파로 변화시켜줘서 여러분 온 몸에 자 그래서 이런 사랑파는 이 생체 전자파는 이게 물리적 에너지입니다. 전기라는 물리적 에너지. 그래서 물리적 에너지가 이 물질적인 유전자, 유전자도 사실 물질이거든. 그래서 이 물리적 에너지가 물질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 생체 전자파, 뇌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 사랑파는 물리적 에너지가 아닙니다. 이걸 무선적 에너지, 정신적 에너지 또는 영적 에너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전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에너지가 우리 몸을 흐르고 있는 전자파 에너지, 생체 전자파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좋은 사랑파를 받을 때 내 뇌파가 무슨 파로 바뀌고 알파파로 바뀌어가지고 결국 생체 전자파도 알파파가 돼가지고 그 알파파가 여러분의 유전자에 가면 여러분의 유전자가 잘 켜지고 손상된 유전자가 있으면 잘 회복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야, 이거 예. 놀라운 걸 여러분 배웠습니다. 아, 그래서 여러분 한번 함성을 한번 팍 지르고 오늘 강의 끝내겠습니다. 자, 자, 그래서 유전자는 생체 전자파의 영향을 받고 이 생체 전자파는 뇌파의 영향을 받는데 이 알파파일 때 유전자는 가장 회복이 빠르고 잘 켜진다. 그런데 이 뇌파는 뇌 속에 뭐가 들어왔을 때 생긴다? 뜻이 들어왔을 때. 그래서 사랑파, 좋은 뜻이 들어오면 알파파가 생기고 이 사망파, 나를 죽이는 이 나쁜 뜻이 들어오면 내 뇌파는 베타파. 이 베타파보다 더 나쁜 파가 있어요. 그걸 감마파라고 그래요. 그래서 감마파가 되면 이게 아까 베타파는 보면 가끔 가다가 좋은 파도 가끔 있어요, 없어요? 알파파 닮은 거 있죠, 그렇죠? 그런데 감마파가 되면 저런 알파파가 완전히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전부 막 이렇게 돼요. 삐죽삐죽해져요. 그럴 때 인간은 어떻게 되냐? 이성을 잃습니다. 판단력이 없어지고, 어떻게 돼, 이게? 으아! 이렇게 돼요. 그 순간에 아파트 23층에서 뛰어내릴 수 있습니다. 크으. 자, 그래서 여러분, 그게 사망파의 짓이야.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에너지가
우리 눈에 보이는 뭐예요? 유전자를 변화시킨다는, 즉 영적 에너지가, 사랑파 사망파 영적 에너지가 뇌파라는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 예. 네. 보이지 않는 바람이 보이는 뭐요? 물결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영적 에너지가 결국은 우리 눈에 보일 수 있는, 측정할 수 있는 뇌파,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해서 그 전자파가, 물리적 에너지가 결국 물리적인 유전자를 조절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파, 좋은 뜻을 받아서 여러분 생체 전자파가 알파파가 되면 유전자에 놀라운 조건 반사, 여러분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놀라운 조건 반사와 본능적인 치유 반사가 일어나서 나는 승리할 수 있다!